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왜 나는 그 난강 구역이 큰형님 두하이밍을 박살내 버렸었는데 하지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짱쥔 이놈은 그 두하이밍이 핸드폰까지 빼앗아가서 이 난강 구역이 큰형님한테 아주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 웬난 일당은 뭐 아주 보편적인 이 전쟁 한판을 한 듯이 아무렇지도 않았었지만 이 두하이밍이 꼬라지는 아주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병원에 입원하여서 이 어깨와 머리에 두툼하게 붕대질하여 꼼짝달싹은 못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두하이밍이 병원 호실은 아주 생각 밖으로 서늘한데 원래대로라면 이 한계 구역이 강바즈가 입원을 했었는데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사꾼들이나 뭐 다른 기타 조직들이 와봐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다들 이미 소문을 듣고서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성저위왕 바이저위커가 아니겠습니까? 이긴 놈이 왕이 되는 거고 이 싸움에서 진 놈은 똥으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다들 이제 전쟁에서 이긴 웬난 쪽에 붙어야 하나 아니면 뭐 어째야 하나 눈치를 슬슬 보면서 그 두 할밍이 병문 안을 선뜻 못 나서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이 나를 깨부순 웬난 일당도 당장에서 죽이고 싶지만 요 눈치나 슬슬 보는 놈들도 내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. 나 이 두 할밍이 이대로 꺾일 것 같았나? 이것들이 나를 아주 호구로 보는데? 두고 봐라. 내 그 웬난을 꺾고 이 니놈들한테도 한놈 한놈 죄를 묻지 않나? 두고 보라고. 야 근데 그 나이 오른팔 로주인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니? 네 사실 두하이밍한테는 이 돼지를 빼고 또 로주인이라고 부르는 오른팔이 있었는데 조직 내 서열로 놓고 보면 두하이밍 로주인 돼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. 이 로주인은 중국 남쪽이 해남도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 골프장을 알아보던 중이었다고 합니다. 네 형님 로주인 형님이 지금 제일 빠른 비행기를 잡아타고 날아오고 있는 중입니다. 하지만 이 큰형님이 상처가 다 아무로야 뭐 일어나겠는데 에? 그러자 두하이밍이 소리를 꽥 지르는데 니놈은 눈깔이 없니? 에? 봐라 우리 지금 하루라도 급하다.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내 이제껏 이 수십 년 동안 싸워왔던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. 가서 이 애들한테 전해라.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웬난 일당들이 아지트를 꼭 찾아내라고 말이다. 그렇게 한쪽으로는 이 웬난이 아지트를 찾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의 오른팔인 로주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. 이후 다섯 날 정도가 지나자 이 로주인도 돌아왔었고 웬난 일당들이 새 아지트도 찾아냈다고 합니다. 이 로준이라는 놈은 키는 190은 돼 보였었는데 이 온몸이 흡사 돌덩이처럼 튼튼해 보였다고 합니다. 이어 금방 돌아온 로준은 불평부터 털어놓기 시작하는데요. 형님 제가 얘기 들었었는데 이거 너무나도 어이없는 게 아닙니까? 아니 고작 20대 헨내기 5명한테 당했다고요?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. 야, 내가 없으면 이렇게 물러 터져서야 내가 어떻게 하이난성이 골프장 사업에 몰두할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어이 돼지야 넌 뭐하는 놈이야? 에? 이젠 어째 배에 고비 좀 들었다니까 멋있게 못하겠니? 못하겠으면 자리를 내놔라. 요즘 목숨 걸고 잘할 수 있는 후배들이 널리고도 널렸으니까. 로주인이 쓴소리를 하자 이 돼지는 붕대를 싸맨 채로 겨우 끙끙거리며 일어나는데 사실 두하이밍이 조직에서 이 진짜로 쓴 놈은 로주인이라고 합니다. 이 돼지는 쓸데없이 덩치만 컸지 요 두하이밍한테 제자제자거리며 아부나 잘하고 이 실제 전투력은 별로였었다고 합니다. 전에부터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 모두 다 이 로주인이 두 주먹을 바로 쥐고 달려들어서 싸워왔다고 하는데 초수의 전화는 리정광이 다 닦아줬다고 하잖아요. 이 두하이밍이 난강 구역은 로주인이 모두 다 빼앗아 줬다고 해도 말이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리정광은 그래도 이 초수를 계속 형님으로 모시고 항상 존중해 주잖아요. 하지만 로주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. 로주인은 자신이 세력이 점점 더 커져가자 이 콧대도 점점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하여 급기야는 오만해질 때도 오만해져서 그 자신이 두목인 두하이밍도 쓰게 안 보고 언제든지 까고 올라가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하여 요번에 이 두하이밍이 돈으로 하이난 지역에서 골프장을 하나 만들고 이 자기가 차지하여서 독립을 시도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자금이 아직 다 입금 안 되었었는데 이 두하이밍이 얻어 터졌다니까 또 다시 돌아와서 해결해 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? 두하이밍도 이러한 눈치를 다 알고 있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로준이 세력이 너무나도 커졌었고 워낙에 살벌한 놈이었으니 말이야.
딸입니다. 그야말로 이 호랑이 새끼를 키운 꼴이 됐었는데요. 대딸 로지나, 저번에는 이 우리가 너무나도 방심을 하여서 그렇게 된 거다. 하여 요번에는 이 제일 난다긴다 하는 40명의 조직원들을 모두 다 집합시키고 이 무기들도 산탄총이고 뭐 긴 칼이고 모두 다 준비를 잘해라. 오늘 밤 내 이 모든 것을 그 짱을 봐야겠다. 그렇게 로주인이 대가리를 서고 이 두 할민과 돼지가 온몸에 붕대를 둘둘둘둘 싸맨 채로 이 낑낑거리며 따르고 또한 그 뒤에는 이 40명이 펄펄 날아다니는 건달들이 우르르 따라갔다고 합니다. 그렇게 40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이 두 할민이 오락성 앞에 척 집합했었고 다들 뭐 담배를 뻣뻣 피워대면서 이 산탄총이며 긴 칼들이며 연장들을 챙기는데 이어 저 멀리서 이 한갈래의 차대가 웅웅 하고 몰려오더니 이놈들 앞에 척척 세워지는데 네 근데 이놈들이 차량들이 몇 대나 되는지 아시나요? 무려 이 15대나 되었다고 합니다. 그 시절에 자가용도 엄청 적었겠지만 이렇게 15대의 차량들이 한 줄로 쫙 움직이는 모습은 더더욱 가관이었었겠는데 이어 때는 밤 9시 반이 되었었고 그들이 15대의 차량은 웬만히 새로운 아지트 앞에 척 도착했다고 합니다. 이어 차문들이 찰컹찰컹 열리더니 이 40명의 건달들이 우르르 몰려 내려왔었고 그 제일 앞에서는 이 로준이 인상을 쓰면서 담배를 뻑뻑 빨아대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이곳에 후문이 없다고 했었지. 너네 두 명은 이 문을 지키고 그 어떠한 놈들도 못 나오게 막아라. 오늘 이놈들을 제대로 손 좀 봐줘야 이 내 골프장 돈이 빨리 내려올 것 같구나. 그렇게 로쥐는 이 40명의 애들을 데리고 산탄총이며 뭐 긴 칼이며를 꽉 거머쥐고는 우르르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때 웬만히 아지트 쪽은 어떠했을까요? 네, 이놈들은 아지트 안에서 술상을 벌여놓고는 아가씨 10명을 불러다가 한참 술을 퍼마셔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야야! 다들 오늘 푹 마셔라. 어? 아니 이 우리는 아예 생각도 없었는데 뭔 난간구역의 강바지다 놈이 자기 절로 쳐들어온 게 아니냐.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놈을 꺾었으니 우리가 이 난간구역의 강바지가 된 건가? 하하하하. 장주인이 술잔을 들고서 이 연설을 해대자 곁에 아가씨들은 깜짝 놀랐는데 어머머 오빠들 이제 난간구역이 큰형님으로 된 거야? 나 어때? 응? 나 오빠 여자 하면 안 돼? 하면서 아주 그냥 꽁꽁 안기는 거였다는데 그렇게 다들 기분 좋게 이 술을 퍼마셔야 되고 있는데 유독 그 류수왕만은 뭔가 큰 걱정이라도 있는 듯 해보였었는데 류수왕은 이 답답한 얼굴로 창가에 기대어 혼자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장준이 또 놀려주기 시작하는데 어이 류수왕아 니는 싸움이 일어나면 먼저 도망을 가지. 어?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술도 안 마시고 뭐 여자도 안 만지지. 너 싸네 맞니? 너 그 아랫돌이 한번 벗어봐라. 너 혹시 오다가 어디다 떨고 버린 거 아니야? 그러자 다들 호화화 하며 웃는 거였었는데 아이고 웬 나나 쌍쥐나 이 흑사회 바닥에서 이 너희네처럼 막 노는 놈들이 없어. 아니 허나사나 이 난간구역에서 십몇 년 동안을 큰형님으로 있었던 놈들을 그냥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그렇게도 박살내버리면 어떡한다니. 이 바닥에는 그래도 이 선배와 후배라는 개념도 있는데 말이다. 하지만 쌍쥐니 손을 허이허이 젓는데 선배는 뭔 개뿔 같은 선배야. 힘이 더 센 게 형님이지. 아이 그러나 왜 나나. 다들 술이 알딸딸해져서 이 헛소리를 제치고 있는데 류수왕만 술 한 잔 안 하고는 그이 답답해서 창문가에 앉아 있는 거였답니다. 이 류수왕은요 항상 맑은 정신과 정확한 판단력을 유지하느라고 이 웬만하면 술을 안 마신다고 합니다. 이러한 방면에서 보게 되면 그 웬남과 짱준에 비해서 10배는 더 현명한데요. 하지만 어라 저거 뭐야. 창밖을 무끄러미 바라보던 류수왕은 그만 그 두 할밍이 차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데 이 15대의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쫙 다니는데 그게 눈에 안 뜰 리 있겠습니까? 웬나나 짱쥐나 뭔가 잘못된 것 같다. 빨리 도망치자. 저거 놈들이 이 복수를 하러 온 것 같다야. 류수왕이 급급히 소리 질렀지만 이놈들은 흥! 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누구 하나 정신을 차리는 놈이 없는데 뭐야 누가 보수하러 와? 어? 어나? 죽고 싶지 않은 놈이 있으면 들어라고 해. 내 한 놈이 들어오면 한 놈을 찍어버리고 두 놈이 들어오면 두 놈 담궈버릴 거야. 짱쥐는 이미 너무나도 취해서 이 비틀비틀 거리기까지 하는데 야야 이 불길하다 불길해.
대충 봐도 저게 차량이 열다섯 대가 돼 보이는데 이 안에 수십 명이 타고 있겠지? 빨리 가자! 야! 빨리 가자! 류 쌍이 소리 질렀지만 이 곁에서 왕후거가 아가씨 두 명을 꽉 끌어안고는 이 노래를 꽤꽤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놈들은 노래 반주도 없었으니 이 숟가락으로 그 고량주 병을 땅땅땅 땅 하고 치면서 이 제멋에 흥이 났었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차 안에서 수십 명이 건달들이 나오더니 다들 그 자신들 정문 쪽으로 우르르 몰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말입니다. 그 놈들 제일 앞에 선 거는 이 딱 봐도 키 190은 돼 보이는 로어쥔이었었는데 도끼 눈을 부릅뜨면서 건물 위쪽으로 올려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, 아이두겠다! 아이두겠다! 야, 이제 늦었다! 에라이 모르겠다! 내 먼저 간대! 류수왕은 급급히 이 아지트의 뒤에 차문을 확 열어 제끼고는 그 벽에 딱 붙어서 요 한 발자국, 두 발자국 간신히 움직였다고 합니다. 이놈들은 비록 2층에 살아서 이 그냥 뛰어내려도 되겠지만 밑에 무조건 놈들이 지키고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? 요 여우 같은 류수왕은 이미 그러한 낌새를 다 눈치챘었고 무작정 뛰어내리는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겠는데 그렇게 벽을 따라서 요 조심조심 이동해서 곁에 집 지붕 위로 이 확 뛰어 올라가서 막 도망을 쳤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아지트 안에 남아있는 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? 다들 이미 술에 떡이 되어서 그 류수왕이 고함 소리도 못 듣고 류수왕이 도망친 것도 모르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다허장둥려와 天上的星星 참배도와 헤헤헤 참배도와 성스지저이완조와 소조단주조와 니有我有全都有啊 헤헤헤 全都有啊 水里回里不回头啊 路见不平一声吼啊 该出手时就出手啊 风风火火闯九州啊 하면서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파파파팡 하는 총소리와 함께 이 문이 퉁퉁퉁퉁 하고 뚫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로쥔 이놈은 역시 셌었는데 단번에 그 적들이 기세를 이 제압을 할 줄 아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누군가 자신이 문에 대고 이 총을 파파파팡 하고 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? 다들 혼비백산 하겠죠. 그러자 이 곁에서 이 끌어안고 있던 아가씨들 다들 꺄악 하면서 기겁을 하는데 그러면 말입니다. 놈들이 이렇게 멋있게 등장했는데 요번 전투는 어떻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